예. 오늘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보궐선거 부산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부산 남구 의뢰 박재호 의원이 부산 시민과 언론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20몇 년 부산은 참 세라가의 길로 걸어왔고 가면 갈수록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부산이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도시로 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부산 시민 얘기를 해보기 전에 저런 그릇된 언론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언론관이잖아요. 나라 걱정하는 게 한심해 보이십니다. 박재호 의원님은 얼마나 똑똑하시길래 정말 나라 걱정, 부산 경제 걱정을 하시는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신단 말입니까? 참 저는 국회의원이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뭐 예전에 노인분들은 투표를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한 정치인들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언론들만 이거 보신다고 뭐 채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탑10에서 이게 뭐 거짓 뉴스를 말씀드립니까?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또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 부산 시민들이 한심하다고요? 저는 좀 정말 어떻게 부산의 지역구를 두는 부산의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한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고 그런 박재호 의원님은 얼마나 부산 시민들을 위해 뛰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 비판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도 이 발언들을 동아조선중앙을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신지 한심하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도 단단히 좀 뿌리 났다면서요? 예. 부산 시민 폄훼하는 것도 예.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박형준 후보나 아니면 이게 부산이 그렇게 만만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배준영 대변인도 이게 사실 그 재보궐선거에서는 무공천해야 되는 그 원래 당원 당규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면서 이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 뻔뻔한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폄하 발언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박 의원님이 재선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분명 본심과 다른 잘못된 발언이다.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심한 부산 경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 실수이며 잘못이다. 또 한심한 부산 경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분은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경제도 그럼 부산 자체가 한심한가요? 본인이 재선 의원까지 하고 있고 이런 부산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도 부산이 고향이시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본인을 재선 의원까지 뽑아준 시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부산은 지금 이제 부산시 의회 의원도 47석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산 시민 때문이 아니라 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퇴한 성추문 때문에 사퇴한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반성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이 책임져야지 있겠죠. 정부 여당과 부산시의회를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반성이 없이 해명조차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4월 부산 관련 발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과거 발언까지 다시 조명할 정도로 좀 파장이 있어서요. 최 교수님. 네. 본인 즉각적으로 SNS에 사과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걸 공식적 자리에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한심하다는 표현을 쓴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즉각 사과했어요. 저게 몰고 올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저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시민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다시는 박재호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깊이 사과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 만날 때마다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시민과 언론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고개를 숙인 부산의 박재호 의원 얘기 뉴스타 10 마지막 주제였습니다.